철탑에 계신 하느님들이여, 평택에서, 울산에서, 유성에서, 다시 해화동 종탑에 계신 우리 하느님들에게 구합니다. 부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한 장기적으로 투쟁하시는 투쟁 사업장 동지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이 받침이 돼야 우리가 또 힘있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동지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멀리 인수위원회 앞에서 쌍차 투쟁을 승리를 위한 지부장 김종우 동지가 얘기합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힘차게 2013년 새롭게 투쟁합시다. 투쟁! 진보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민중의 소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